슝. 자,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요. 아, 너무 힘들어서 해장 먹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가음을 많이 해서 그놈의 청아 때문에 우리 유튜브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돼지국밥에 모듬순대 가격은 5,000원, 12,000원, 17,000원의 행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장 먹방 보여드릴게요. 포장으로. 일단은 이 들깨가루를 좀 퍼서 넣을게요. 냄새를 잡기 위해서 이 돼지국밥인데, 돼지 잡내를 잡으려면 들깨가루를 좀 이렇게 팍팍 이렇게 넣고. 야, 내가 다대기 넣지 말까? 돼지국밥은 원래 이렇게 뽀얗게 먹는 건가? 친구들아? 뽀얗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대기 안 넣을게요. 그럼 이따 중간에 먹다가 넣을게. 간이 안돼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소금보다는 이 새우젓 국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손이 떨리네. 아, 어제 진짜 청아 때문에, 씨. 아, 그 정도로 힘들어, 지금. 아, 손이 떨려. 그리고 밥을, 제가 햇반을 데워왔는데, 햇반 좀. 밥은 여러분들 일부러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은 부속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국물이나, 여기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에 햇반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다대기는 조금 이따 먹다 낼게, 그러면. 국물 조금만 맛좀 볼게요. 아우, 싱거워. 왜 이렇게 싱겁지? 다 넣을게요, 그냥. 새우젓을. 몽땅. 소나연님, 한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근데 고추 괜히 넣은 것 같아. 고추 향이 너무 많이 나네. 아우, 싱거워. 왜 이렇게 싱겁지? 다대기 안 넣어서 그런가? 아, 싱거워. 씨. 새우젓, 더. 아니, 왜 이렇게 싱겁죠, 이거? 너무 싱거워, 이거 국밥이. 양이, 여러분들, 이거 삼계탕 대짜리 양이에요. 이게 국물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가? 이 형은 진짜 방부제 안 늙어. 아유,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김치랑 먹으면은, 오빠, 넣어도 돼! 뭐를 넣을까? 이 새벽에. 넣어도 될까요? 다대기? 예. 친구 음료 시인이야, 말투가. 말한번 잘해. 오빠 넣어도 돼요. 넣어주고 싶은데 애들이 넣지 말래, 다대기를. 아, 순대부터. 이게 모듬순대 1.2짜리거든요? 12,000원짜리인데 요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먹읍시다. 소금에 찍어서. 와, 이 와중에 깐타삐아가 그녀들이 원하는 쿨남 BJ 방송 감사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기능. 다저 부질없는 기능이야. 난 운영자 뜬줄 알았네, 욕해서 또. 이 집이, 여러분들,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이집 김치 맛집인데, 그래서. 순대는 포장이 꿀맛이에요. 돼지국밥. 대전은 소금인가요? 새우젓도 먹고요, 소금도 먹어요. 와, 군대기 진짜 많다. 여러분들, 수육국밥 좋아해요? 돼지국밥 좋아해요? 가장 비슷한 게 수육국밥이잖아, 돼지국밥하고. 우리 친구들은 돼지 좋아해? 아니면 수육 좋아해? 그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돼지는 머릿고기로 한 거고, 수육은 좀 연한 살.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어야 돼. 수육국밥 좋아해? 하긴 수육국밥이 대전에는 체인점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산이 돼지국밥이나 경남 쪽 그쪽이 많고. 모듬순대 얼만가요? 12,000원이요. 이 집은 찹쌀순대도 주네요, 같이. 그런 분식집에서 먹는. 단점이 고추를 안 줬네. 나 원래 고추 좋아하는데. 아삭이 고추. 대신에 양파. 맞다, 맛있게 드시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12,000원짜리예요. 이게 대짜리고 좀 포장해 온 거야, 친구들하고 해장하고 싶어서. 다대기 넣죠. 좀만 더 먹다가 넣을게, 아들아. 반도 안 먹었어. 이거 엄청 커요. 삼계탕 그 대짜리짜리 그 용기예요. 서울은 몇 조가짜리 주고서 5,000원이에요?
이렇게 야박하냐. 어디서 샀어요? 저도 사먹게. 이거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요. 한 15분 거리? 지금 차 끌고 가서 사온 거예요, 운전해서. 이게 난 제일 꿀조합이야. 이, 그, 국밥집에 있는 겉절이 김치하고, 이렇게 다, 한 입. 순대 쌈장 찍어 먹으라고요? 이거를 이제 쌈장에다 이렇게 찍어 먹어, 니네들은. 이렇게. 참고로 이 쌈장은 뭐 집에 있는 쌈장이에요. 안 싸줘서, 포장 안 해서. 팝콘 방송했나요? 팝콘 기대가 오늘 안 왔어요, 아들아. 배송 중인데 오늘 도착을 안 했어. 딴 건 다 왔는데 팝콘 기계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팝콘 그 기계 보여준다고 했는데 저분이 안 왔어요. 아직 배송이야. 지역마다 틀리죠, 그죠? 여기에는 특이하게 깻잎을 줬어요, 아들아. 혹시 이 깻잎 장아찌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요거를 이 순대에다가 싸 먹으면 맛깔나. 명이 남은 마냥. 근데 니네 안 먹어봤지, 이렇게. 얘들아, 이거. 은근 맛있어. 빨리 굿.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순대에다가, 싸가지고, 맛있어요. 달달하니 맛깔나. 다들 국밥들 이제 드세요. 친구들 24시간 동네 한두 군데는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감자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국밥들 좀 이렇게 드세요. 충청도는 병천순대예요. 천안이 그 병천순대가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천안 이 와중에 어깨 섹시한.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좀 오버핏이라 노린 게 아니에요. 뭘 섹시해 내가. 여기 뭐 대전 분들이 많나 보네. 또 이렇게 대전 맛집 써놓으니까. 오늘 여자분들 많다. 그렇게요. 반갑습니다. 딴따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보는 풀남 방송에 뽑히고. 대전이 물가가 싸지. 예, 대전이 좀 물가가 여러분들 싼 편이야. 깐따삐아님 경상도신가요? 아니요, 저 대전 토박이고 충청도예요. 대전은 충청도. 대전에 그거 신기했어요. 예, 말씀해보세요. 오늘은 한 잔 안 드시나요? 이거 먹고. 먹게 되면 맥주나 시원하게 먹고 싶어. 나 지금 땀이 나. 아니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러분들, 아니 돼지국밥을 포장해달라고 했으면 끓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냉동채로 막 고기가 막 아주 굳어있어. 그래가지고 날 더운데 지금 이거 끓이고 와가지고 아 시원하게 맥주 한잔 먹고 싶긴 하네요. 피자를 한 조각 파는 거요? 빵집에서나 아니면 코스트코나 이마트에서 다 한 조각 팔던데? 대전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 타지역에도 그렇게 있지 않나요? 순대 쌈장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몰라, 난 야들이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먹는겨. 아우 더워. 너무 더워 진짜. 아 이제 다대기 넣어주세요. 야 이제 태림씨 이제 넣어도 될까? 어 여성분들 넣어도 될까요? 가꾸님 넣지 말라고요? 아직 좀 일러? 아 그래? 알았어. 조금 이따 넣을게. 네 시발개를 조금 이따 넣을. 아직은 안 된대 아들아. 어 준비가 여성분들이 준비가 안 됐대. 이게 또 남자들이 는다고 해서 또 이게 다대기 는다고 하면 또 여성분들 성나거든요. 미식가들 많아서. 이 양반은 다 이형 잡아가지고 다들 막 미식가야. 그래서 넣어달라 할 때 넣어주는 게 남성분들 조금만 기다려. 바로 넣으면 또 안 들어가. 넣으라고 빨리요? 아, 예. 다대기 넣을게요. 예. 넣으라고 빨리. 또 저기 뭐 매니저님이 넣으라니까. 예. 빨리 이 다대기를 풀어서. 제발 넣어줘요? 멜롱님? 아, 제발 넣어줘! 어우, 왜 이렇게 날 더운데 이렇게 애원을 하세요. 이거 국밥 하나 처먹는데. 예, 알겠습니다. 넣어드릴게요.
아, 깜짝이야. 아니, 저분 좀 억양이 그랬어.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투시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 아프리카의 새로운 기능. 뭐 이렇게 날 더우신데 이게 원하시는 게 그냥 다 넣어버려. 그냥 다 넣자, 을큰하게. 빨개지지가 않아.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빨개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다 넣겠습니다. 오빠 깊게 넣어줘.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할게요, 친구들. 1절만 해야지. 저 새끼는 뭐 노래방 가서 그냥 간주 점프도 안 하고 SG 와사비도 안 하고 후렴구까지 부를 새끼네. 찜통더위에. 넣은 김에 흔들라고요? 그만하세요. 적당히 해야죠. 예, 방금 전에 어떤 놈 혼났는데. 이제 빨개졌어요. 예, 자세기를 넣기 때문에 이제 빨개져서 다시 국밥 먹방으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김치가 이거 많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김치를 안 먹게 되네요. 다대기를 또 빼달라고? 못 빼. 그만해. 다대기 넣는 것도 맛있네. 잡내도 많이 없어지고. 간단님 못 드시는 거 있어요. 저 그거요. 간하고 생간하고 천엽하고 홍화 뭐지? 홍어도 안 먹어봤고요. 날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육회도 뒤늦게 배웠고 회도 뒤늦게 배웠고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거 같은 거 이제 잘 먹고 웬만한 거 다 먹죠. 예. 회 안 좋아해요. 먹을 수는 있는데 그냥 즐겨 먹는 편은 아니죠. 와, 국밥에 쇠도 땡긴다. 아, 저도 먹고 싶은데 어제 여러분들 너무 청아가 지금 타격이 커서 쇠주는 힘들어 오늘. 제일 좋아하는 게 닭인가요? 아, 그냥 여러분들하고 먹으면 맛있죠, 닭은. 홍어는 솔직히 먹는데 돈 주고는 안 먹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여러분들 머릿고기지. 이 고기로 이제 돼지국밥을 하는 거지. 머릿고기. 머릿고기 안주만 또 주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도 있고 비계도 있어서. 형 리체면, 리체가 뭐야? 아, 라체면? 라면? 나 라면 세 개는 먹죠. 그래도 니들하고 리뷰 방송하면은 세 개 정도 먹는데. 머릿고기만 위주로 먹겠습니다. 보신탕 먹방하자. 안 돼. 아프리카에서 보신탕 먹방했다가는 여기 동물보호협회하고 운영자들이 혐오라고 뭐라고 할걸? 솔직히 나는 뭐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닌데 찾아 먹지도 않아. 근데 그 냄새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먹을 순 있어. 근데 아프리카 방송에는 좀 힘들어. 그런 건 유튜브 가서 봐야 되라. 유튜브에 많잖아. 보신탕은 안 된다. 결론이요. 보신탕이 합법인데 그 합법은 맞는데 여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개 키우시는 분들은 보신탕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무조건 법이 맞는 건 아니잖아. 자, 그 개고기는 솔직히 수육은 안 먹어봤고 이제 그 보신탕은 저도 최근에 이제 1, 2년 전에 먹어봤는데 그 산초가루인가? 그거 해가지고 이제 머스타드 그런 데다 찍어 먹잖아요. 이렇게 고기 건져서. 그게 막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 소나얌님인가요? 네, 한 개 감사합니다. 자, 결론은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아. 지랄하네. 닭이랑 소는 잡아먹으면서 너 욕 좀 하지 마라, 무리뉴야. 저 새끼 블랙 할게요. 웬만하면 나 블랙 안 넣거든? 너. 날 더운데, 이 새끼와. 너 술 처먹었냐? 술주정뱅이 같은 새끼야. 예, 블랙. 난 블랙 절대 안 풀어줘. 아, 욕을 해. 기분 나쁘게 애들 있는데. 여기 우리 다 성인들인데. 왜 욕을 할까? 싹퉁 바가지 없는 새끼가. 누군 뭐 욕 못해서 하네? 저런 새끼가 진짜 그냥, 부모님 앞에서도 욕하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남의 피해줄 새끼네. 싹퉁 바가지 없는 놈. 아니, 깔끔하게보다 너무 덥잖아. 나도 지금 짜증나는데, 국밥 끓이느라고. 왜 욕을 하고 자빠졌어? 어린 새끼가 딱 봐도. 무리뉴가 잘못한 건가? 욕했잖아요. 욕하지 마세요. 아프리카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예. 왜 아프리카에서 플랫폼에서 욕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니네들 욕을 하려고 해? 사람들 여기 보는데 날 더운데. 다들 이렇게 얼굴 우락부락하면 더 땀나, 얘들아. 뭐 잘못이야. 잘못을 욕했잖아.
욕하지 말라고. 루냥 비냐망님 또 30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국밥은 언제 먹어도 꿀맛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국밥 맛있게 먹을게요. 이것도 깻잎장아찌하고. 깐따형 냉면 먹고 또 먹는 거냐고. 아 그거 아까 여러분들 저 이거 사러 갔다 왔을 때 잠깐 녹방이었어요. 네. 아유 각구님이 또 날 더운데 여러분들 네, 화내지들 말라고 337을 맛있게 먹을게요 각구님. 이렇게 싸서 요즘 국밥 땡겨요.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냉면만 드시지 마시고 더울 때 에어컨 앞에서 시원한 가게 가가지고 국밥 드세요. 네, 해장이라는 게 차가운 것도 있고 뜨거운 것도 있는데 네, 국밥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쌈장은 왜 냅두는 거예요? 양파를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양파가 손에 안 가요. 네, 양파가 손에 안 가가지고 지금 쌈장을 갖다 놓고도 잘 안 먹네요. 그리고 아까 순대가지고 찍어 먹었고. 이것 때문에 바꾼 거야. 이거.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순대는 쌈장이지. 국밥 방송하면 저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순대 먹방하고. 어우, 땀나. 에어컨 강으로 틀어놨는데도 덥네. 어우, 더워. 더워라. 앞머리에 그냥 땀이 진동을 하네요. 오, 양파가 손에 생각보다 이렇게 안 가. 그래서 갖고 온 건데,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여러분들, 이게 소리 좋잖아. 그래서 갖고 온 거야. 왼쪽 인형 쓰러졌어요. 알았어. 너 이런 거 못 봐? 정리병 걸렸네, 쟤. 알았어. 됐지? 또 이걸 언제 봤어? 이것도 너 쳐다보게 해줄게. 얼마나 그냥 등때기가 간지러웠겠어. 됐지? 이렇게 딱 양쪽에 서 있어. 이제 너의, 그, 만족해? 어떤 친구인가? 미안하다. 더운 날에 국밥 먹으면 어떤 기분인가요? 또 그냥 이래저래 그냥 날 덥게 이열치열 하는 거고 저는 참고로 지금 해장하려고 먹는 거라 뭐 다른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네, 저 친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막 근질근질하고 뭔가 말은 못하겠고 막 내가 먹고 있으니까 또 욕쳐먹을까봐. 그래서 깐따님 좋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형 도우너 왼손에 작은 도우너 꼭 젖꼭지 부분에 나가라. 궁금한 총각 시브라인 소라넷 같은 놈이네. 나가라 그냥 P2P 사이트 가서 야동이나 봐. 날 더운데 그냥 무슨 인형 가지고 개드립을 치냐. 자 하지 마라. 형님 혼자 사시나요? 아니요 여기 가족들하고 여러분들 같이 사는 공간인데 방송 여기서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술 안 주는 편육이요. 오늘 원래 수육 사오려고 했는데 수육이 다 떨어졌대요. 아 오늘 점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생겼어요. 저보단 아니에요. 인정. 아 더워. 왜 이렇게 더울 거야 얘들아. 아 진짜 더워. 더워가지고 못 먹었다. 콜라 먹고 싶다, 콜라. 아, 더워요, 너무. 어제 10시에 내가 방종을 했어? 와, 진짜 오래 먹었네, 니들하고. 힘들만 하네. 지금 막 손이 떨리거든요? 힘들만 하네요. 형,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얘요? 너 낚인 거야, 여기 앞에 반사판하고 조명 있어, 친구야. 형, 그럼 모자 벗으시는 게, 아, 모자 오늘 머리를 드라이를 안 했어, 얘들아. 괜찮아? 나 벗을게, 그러면 얘들아. 벗어도 될까? 얘들아 벗어도 돼? 니네들 허락하면 벗을게. 벗어도 될까? 벗어줘? 꼬맹아? 알았어. 알았어. 여성분들이 벗어달라면 벗어줄게. 알았어. 벗어줄게. 벗으라면 벗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예, 벗을게요. 예. 벗으라 할 때 벗어야지 또 큰일 나지. 뭐야 늦게 죄송합니다. 예.
더워가지고 실성했나봐요. 형 순대 39개 남았는데 다 먹을 수 있어? 이 새끼 고래밥에 고래 몇 마리인지 제일 새끼네. 아 이걸 또 세고 있었어? 39개 남았어 정확하게? 아 이 새끼 아까 이게 도우너 지적한 새끼보다 더한 새끼네. 39개 남았어? 9개만 더 먹을게. 어 알았어? 9개만 더 먹을게. 딱 30개 맞추자. 어 알았지? 어. 참 재밌는 친구들 많아 여기. 39개 맞으면 퀵부즈자구요? 에라이씨. 순대 양파 쌈장 앞에서 한 번만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순대 양파 쌈장이요. 쌈장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얹어가지고 요 조합을 또 좋아하시나 보네. 요 조합. 아니에요. 땡땡이 라면님,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 없을 수가 없어? 그럼 원물탕 한 번 더. 이게 양파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던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기는 다들 입맛이 고급이네. 흔히 말해, 먹을 줄 아는 사람들만 있는 거네. 이렇게 해서. 맛있어. 형 피순대 드셔보신 적 있나요? 맛없어 안 먹어. 옛날에 전라도 쪽에서 한번 피순대 먹었거든요? 토 나올 뻔했어요. 네,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막 피가 뭉쳐져 있잖아. 어우 비주얼부터 시작해서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몰라 내가 잘못 갔나봐. 그때부터 별로였어. 근데 이 시간에 드시면 살 안 찌시나요? 찌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 먹방 BJ들 한 달, 두 달 되면 또 뭐 몸 관리 한번 빡세게 하고 막 이래요. 네, 찌겠죠, 이제 슬슬. 병천순대 못 먹겠던데. 뭐, 순대라는 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종류가 있는데, 난 가장 신기한 게, 니네 혹시 막창순대라고 아냐? 어. 이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생겼더라.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어, 막창순대. 요거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순대 중에 요런 느낌. 막창 예 동그라잖아.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 순대처럼 이렇게 넣는 거야. 요거 한번 기회가 되면은 먹방을 하던 제가 먹어보는 할게요. 카레 순대는 먹어봤어? 카레 순대 뭐 김치 순대 막 이런 거 있던데. 대전 중앙시장에 있어요. 저거 쫄깃쫄깃해? 아 여기 드셔보신 분들이 또 제보자들이 많네. 맛이 어때요 저거? 먹을만 합니까? 100개 무시야? 잠시만요. 제가 그 네이버 여러분들 정보 좀 보여드리느라고 못 봤어요. 아이고 우리 GST 짱구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짱구님. 속은 안뽕인데 껍질은 쫄깃쫄깃해요. 아유 맛 표현 잘하시네. 피순대 못 먹으면 선지국도 못 먹겠네요. 아니 나 선지는 잘 먹는데? 선지는 맛있어. 맨날 다른 종류 음식 드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다 어디서 공수해 오는 거예요? 이거는 포장한 거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미리 사다 놨다가 데펴서 먹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제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배달 음식이 여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미리 좀 사거나 이제 구해오는 편이지. 1초 막서주는 뭐야? 차라리 그냥 막서는 안 닮았다고 해줘. 어떤 친구인가. 고마워. 1초 박서주는 진짜 너무 이거는 욕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아 배불러다 아들아 나 이제 그만 먹을게. 어 너무 힘이 없어 친구들아. 어 이건 내가 뒀다가 데펴서 먹을게 친구들아. 어 나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욕하는 여기까지 할게요.